대기업을 나름의 대기업을 들어갔고 만족도가 엄청 좋았고 막 다들 축하를 했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좀 멘붕이었어요 솔직히. 네, 오늘은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주하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책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20년간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10년간 영어 학원을 뭔가 운영하면서 네. 느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생각들을 담은 책인가요? 그럴 거라 생각하실 건데 네.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책을 쓰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영어 책 쓸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얼핏 보기엔 육아서지만 육아서가 아니에요 제 책은. 네네. 그럴 의도로 쓰지 않았고 네.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거는 네. 일단 사실 저는 이제 44살인데 나이는 많이 찼는데 아이가 없어요.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데 제가 20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아이와 학부모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싶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건 사실은 제가 책을 써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죽게 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안 보내겠다는데 내가 어머니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시겠지만 중산층 사는 사람들은 기본 지출 내역이 딱딱 정해져 네. 있기 때문에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제가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막 힘들어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간들이 자기 문제만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말고 남에게 둬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잠자리에서 와. 자기 손을. 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2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이와 학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분들을 도와줘야겠다.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네. 학원은 돕는다고 할 수 없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언제 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하지 못했던 비밀. 그거를 그냥 아싸라게 오픈해버리자. 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책을 네. 쓰게 된 거였어요. 그 비밀이 뭔가요?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네. 반감 가지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저는 굉장히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학원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 이 분야에 몸담은 게 20년이니까 그 2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 달라요. 네. 그리고 제가 어울리는 사람들도 다르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 그리고 제가 하는 고민도 달라졌어요. 당연히 올라왔으니까. 네. 그런데 20년 전에 학부모님과 지금의 학부모님들이 하는 고민은 늘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학원장이기 때문에 말 못했던 것도 솔직히 많아요. 특히 이제 돈 얘기 같은 거 어떻게 원장의 학부모한테 그런 그쵸, 돈 얘기를 그쵸.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돈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정말 말해주고 싶은 비밀은 당신들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공부하잖아요. 네.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직장 취직도 하고 막 이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누구한테 벌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네. 그냥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금액을 벌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되는 노력 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지가 전혀 연계성이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그냥 취직이잖아요. 취직. 네네. 그리고 공무원. 네. 근데 저한테 말하는 건 저는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대. 그리고 얘들아 취직해서는 부자는 못 돼.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사는데 부자는 못 돼. 근데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 걔네들한테. 그리고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잘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 잘의 기준을 본인들은 성취하셨냐고요. 근데 나도 성취하지 못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아이들한테 잘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대. 근데 두 개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약간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
근데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속이 터진 경우 되게 많아요. 막 인문계 안 가면 막 우리 애 다 망한 네, 것 같지. 그쵸, 막 예, 그쵸. 하늘이 무너져 예. 내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인문계 안 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면서 막연하게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해 보이는 길에서 벗어나면은 그거를 몸서리치게 못 견디세요. 그런 부분을 그냥 다 까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학원 원장으로서 그냥 애들 오면은 그냥 영어 가르쳐주고 돈 잘 벌면은 그렇죠. 사실 뭐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 유독 그 문제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는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네. 제가 갖고 있는 기질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저 자체가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뚜렷한 사람이에요. 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성장, 네. 세 번째가 돈이에요. 근데 저는 돈에는 돈과 인간관계가 같이 얽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돈은 사람에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건강, 성장, 이 돈의 카테고리 안에서 저는 계속 제3도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그 생각을 제가 주입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어학원이니까 영어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1대1 상담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왜 하는지 네. 그리고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네. 무엇을 할 것인가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근데 애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 답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네가 원하는 삶과 되게 괴리감이 느껴질 텐데 너 나중에 이거 좀 후회할 텐데 이게 제 눈에 자꾸 보이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막 돈 얘기도 했어요. 뭐 얼마 벌고 싶냐? 그러면 네. 그 돈을 주위에 벌고 있는 사람이 있냐?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냐? 그럼 너희 부모님은 그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네가 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할 때 너희 부모님은 뭐라고 말할 것 같냐? 네. 그래서 이런 거 막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네. 그러니까 제 기질이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애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런 얘기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금기시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한번 오해받은 적도 있어요. 아 학부모한테 항의가 왔군요. 네. 그러니까는 뭐라 될까? 무슨 왜냐면 그 집이 이제 네. 보면 안 되는데 네. 두 분이 공무원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간담회를 하다가 이제 그 애가 당연히 공무원 집안이니까 사고가 공무원까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집 아이가 둘이 학원을 다녔는데 첫째는 그냥 공무원 기질하고 딱 맞는 애였어요. 근데 둘째는 내가 볼 때는 공무원보다는 영업 쪽하면 잘할 것 같아. 네. 이게 좋아. 네. 그래서 이제 걔한테 제가 그랬죠. 네. 꼭 길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너만의 그거를 살려서 네. 그 길을 가도 되지 않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말이 꽂힌 거야, 엄마가. 아. 그래서 전화가 왔어. 뭐라고 하던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이가 그랬겠네.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학원 선생님이 공무원 하지 말래. 그랬겠네. 앞뒤 네. 앞뒤 다 잘라먹고 네, 그랬겠네. 그냥 공무원 하지 말래.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 그냥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니 맞다고 공무원 좋다고. 근데 공무원 지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은퇴 후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은퇴 후만 바라고 아이가 살면 좋겠어요? 사는 동시에 은퇴해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래서 그 대화를 종결시키고 이제 등에 땀을 닦았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책에서 이제 더 이상 산업사회 시스템에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돕고 싶다. 맞아요. 이런 맥락인 거죠, 이게. 또 이제 취직한 애들이 제가 네. 이제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은 이미 막 애엄마가 된 애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걔네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서울로 취업을 갔던 친구들이 저는 솔직히 직장을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사와 직장은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네. 근데 직장을 다닌 애들이 서울에서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를 저한테 이제 털어놓았을 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남자애는 여자친구 결혼도 다 그냥 내려놓겠다고. 내가 야 그럼 너의 그 유전자를 누군가에게 네. 이거를 길이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건 네.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서울에 원래 살던 애들은 서울에서 서바이브가 가능한데 지방에서 온 애들은 서바이브가 가능하지 않은데 얘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가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걔가 이제 IT가 지금은 엄청 이제
많지만 그때만 해도 IT가 많지 그쵸,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네. 얘 입장에서는 진짜 어렵게 서울로 이제 입성을 했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다 내려놓겠다라고. 근데 그런 이렇게 뭐라 될까? 걔가 대기업을 나름의 대기업을 들어갔고 만족도가 엄청 좋았고 막 다들 축하를 했는데 네.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좀 멘붕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잠자기 전에 그 남편분이 물어봤던 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였어요? 일단은 이제 남편이 누굴 도와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네. 당연히 학부모랑 아이들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네.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과 내가 어떤 뭐 교육이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제 얘기를 들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네. 하지만 누군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게 누군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냈을 때 네. 이 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벙커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그러니까 제 책이 사실은 육아서가 아니라 거의 자기 개발서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어머니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더 많다 보니까 그냥 여성들, 엄마라기보다는 여성들. 그래서 그런 여성들한테 좀 앞으로 엄마가 되더라도 네. 아니면 이제 이미 엄마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한테 적어도 잘못된 정보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무원 좋아요. 뭐 그거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봤던 게 그거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쵸. 부모님 네. 입장에서. 그쵸.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네. 내 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생각에 유전이 가요. 우리가 DNA만 유전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의 유전 진짜 무섭거든요. 네. 저도 부모님께 그 유전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와 이제 학부모님들의 뭔가 잘못된 편견들을 좀 바꿔주고 싶다. 맞아요. 그분들을 돕고 싶다. 맞아요.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이 나왔군요. 네, 맞아요. 그 책에서 이제 지금의 나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일단 제 책에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좀 투명하게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맞아. 제가 투명해져야지 제 진실된 속의 내용을 그쵸. 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상처를 살짝 받으셨는데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막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그 정비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비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부양에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게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영업에 뛰어드셨어요. 근데 옷가게를 오픈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거의 돌봐주셨어요, 저희를.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자라났는데 문제는 할머니가 보실 때 할머니 입장에서는 무능한 남편. 사위죠. 무능한 사위 그리고 철없는 새 딸. 네. 이 내 뱀파이어가 내 딸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너무 고생하니까 네. 막 새벽에 물건을 오고 잠도 못 자고 다시 또 아침에 또 그 자영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할머니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평소에는 예뻐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그 음주를 하시면 이게 이제 독설들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전 어렸잖아요. 네. 그럼 내가 뭘 잘못해서 혼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욕이 날라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날라오니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흡수했어요. 그 말들을 제가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뭐 재수가 없는 애라든지 뭐 없어져야 될 애라고 그랬나? 진짜 그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군요. 다 믿었어요. 그런 아이를 믿었고 잘 때마다 울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난 왜 태어났지? 나는 사실은 내가 안 태어났어도 되는데 내가 네.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고민이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다 보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특히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게 어려웠고 네.
뭐라 해야 될까, 그 아이들과 놀으려면 내가 어두운 걸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막 되게 밝은 척을 했어요. 막 에너지가 막 좋은 것처럼. 근데 집에 올 때는 마음이 구멍이 뻥 뚫린 느낌?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다행히 책을 만난 거예요. 20대 때 제가 책을 만나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내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심어준 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누군가도 이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줬구나. 이걸 두 개를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과 내 믿음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 이게 내 생각이고 정말 내 믿음인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제 본인은 뭔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고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생각 가득 찼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평소에 원래 책을 좋아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운명적인 딱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책들을 얼마나 읽어서 생각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는 첫 책은 사실 저의 그 남자친구님께서 네,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라는 그런 책을 네, 선물해 주셨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실 제가 그 책을 정말 안 읽던 애예요. 어릴 때 엄마가 막 그런 거, 엄마들 막 그 전집 욕심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전집을 가지고 요새를 쌓아서 놀았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네. 늘 전투였어 나는. 네. 근데 책을 안 읽던 애기 때문에 이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국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애가 책을 선물을 받는다고 책을 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내가 그 남자애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물어볼까 봐. 네. 왜냐면 책을 선물했으면 그 책 어땠어라던가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억지로 첫 페이지를 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그런 뭐 좋은 어떤 명언 같은 것들이 쭉 나열돼 있고 막 내용이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거를 읽고 있는데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 나한테 해주는 말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근데 저는 그 책만 엄청 여러 번 읽었어요. 네. 그지 그 책 한 권으로 이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전부 거기서. 다 잘못된 걸 수 있겠다. 네. 내 게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신 거네요. 엄청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죠.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이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들인 거다. 네.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되게 흔히 말해 그 말 하잖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맞아요. 근데 저는 책을 읽고서도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 걸 내 생각이라 믿고 살았던 시절이 굉장히 길어요. 네. 이게 사람이 정말 멍청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뭔가를 내가 이제 책을 읽거나 뭔가 교육을 통해서 딱 깨달으면 그 순간에는 내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로 까먹어. 아, 그렇죠. 바로 리셋이야. 네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데 책을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읽을 수 없잖아요. 읽다가 끊기는 시절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리셋이 돼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이제 어떤 정보의 흐름이나 지식의 흐름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똥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네. 거의 다 과거의 경험 기반의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건,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나한테 심어준 어떤 상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과거의 자국들이 내 생각을 다 이렇게 찍어요. 지금의 내 생각을 찍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멈추고 싶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멈추는 방법을 저만의 방법은 뭐였냐면 네. 알아차리기였어요. 이거는 이제 저는 물론 크리스천인데 네. 제가 이제 한동안 그 불법 법륜 스님의 불법에, 네. 불법에 빠져있던 네. 시절 그분의 이제 조언으로 알아차리기를 제 인생에 제가 들여왔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제가 이렇게 쭉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저를 쳐다봐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네. 여기 앉아서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왜 지금 막 이럴 때 특히 이제 좋은 감정은 됐는데 나쁜 감정일 그쵸. 때 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내가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타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감정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내가 이제 학원 일을 막 빡세게 하고 네. 집에 왔는데 오늘 남편이 설거지할 차례였어. 근데 설거지를 안 해놓은 거야. 근데
아, 저녁 먹으려면 저거를 하고 나서 먹을 수 있는데 난 지금 배가 고파. 네. 그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지부터 그때부터 화가 올라오는데 네. 사실 그 화를 타고 가면 서운한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거 남편이 알 텐데 네. 그리고 이거 해주면 내가 기뻐할 거 알 텐데 근데 왜 안 해줬을까라는 그 서운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버럭 화를 내면 일단 이거 파이트가 되는 거죠. 네. 저녁은 날아가고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남편한테 자기 오늘 설거지 당번인데 잊었나 봐. 아, 겁내 서운하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오, 미안해. 내가 네. 얼른 할게. 그래, 그러면은, 그럼 자기 설거지 동안 내가 준비해서 밥 먹자? 얘기 끝. 근데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관찰을 하지 않으면 당해요. 그쵸. 그 감정한테 당해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잘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면은 삶이 굉장히 편해져요. 아, 그 알아차리는 훈련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은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제가 옛날에 쌈닭이었어요. 네. 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운전하다가 막 삑삑삑삑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삑삑삑삑 하는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를 법륜스님을 만난 다음에 한 이후에 운전을 하다가 누가 딱 껴들어요. 그러면 화는 나요. 근데 네. 저는 화를 참진 않아요. 화가 나는 건 인정해요. 네. 근데 내가 왜 화가 나나? 왜냐면 내가 결혼식장에 가는데 얘가 껴들어서 차 사고가 나면은 내가 결혼식장에 못 가는 거예요. 그쵸. 그 일처리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내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게 내가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화에 매몰당할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안 생겨서 다행이다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럼 되게 이건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네. 사고가 확 이렇게 뒤집혀요. 진짜 확. 그리고 나면은 아 다행이다. 사고 안 났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우려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래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특히나 이제 내가 뭔가 좀 화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네. 좀 저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난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타고 갈 수가 있어. 내가 네. 왜 화가 나는지. 이거 얼마나 그럼 훈련을 좀 하시면 이제 그래도 좀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지고 좀 너그러워지나요? 좀 이게 웃기게 근데 네. 화를 간간히 내는 사람들은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화 이게 우리가 뭐든지 연습이 그 practice makes perfect이라고 연습이 네네. 그 완벽함을 만드는데 네. 화를 원래 안 내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화의 빈도수가 많던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그러니까 기간 대비 그 많잖아요. 네. 횟수가. 그래서 사실은 더 빨리 알아차려요. 저는 화가 많은 애였어요. 굉장히 화가 많았어요. 집안 식구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훈련이 네. 되게 인텐시브하게 들어갔어요. 네. 화가 늘 많았기 때문에 그 화를 느낄 때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고 의도적으로 관찰을 했고 화의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빨랐어요.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이제 막 화를 내던 애가 너무 평온해지면 또 사람들이 제가 미쳤나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되게 calm한 상태가 와요. 해보시게요. 아,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일단 욱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벌써 이미 저질러 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참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우리 인생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많은 자기계발서 하는 얘기긴 한데 네. 작가님은 뭐 언제 이런 걸 좀 뭔가 체감, 실감을 좀 하셨나요? 사실 제가 20대 때 책을 읽는다고 이걸 알진 못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30대 때 책을 읽을 때도 이거를 다 알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이렇게 깊숙하게 이해한 거는 딱 38살. 38살에? 얼마 안 됐네요. 네. 생각보다 그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30대 때예요. 30대 때 이미 그거는 됐는데 진짜 생각에 대해서 내가 좀 깊게 사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컨트롤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 나이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계기는 그 우리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그분께서 이제 그 말 하잖아요. 생각을 조심하라. 네.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네.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해서 감정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생각이 된다. 야 앞단에 그죠? 네. 왜냐하면 감정과 생각은
딸려야 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두려움이 많고 항상 되게 많이 불안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니까 뭔가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이게 20대 후반까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일기장을 가져올까 고민했는데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네, 네. 29살에 쓴 저의 일기장에 제가 저를 평가해놓은 글이 있어요. 오, 네,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굉장히 우유부단. 뭐 하나 작은 거 선택하는데도 너무 우유부단하고 모든 게 두려워. 그리고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단 나는 못해라고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딱 선을 거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게 29살 11월에 제가 써놓은 일기장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 저의 경제 상태까지 제가 써놨더라고요. 네, 네. 전재산 1,100만 원 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지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유부단하고 의존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할 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웃긴 건 되게 영어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노력했는데 네, 자존감이 완전 지하 핵 밑에까지 있던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올곧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에너지, 그러니까 나의 감정 에너지 상태를 항상 좋은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누군가에 의존해서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 사귀었어. 얘가 날 기쁘게 해준다고 내가 얘한테 의존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마이너스예요. 왜? 얘는 언젠가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나의 감정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건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의 감정 에너지를 내 스스로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생각과 감정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책? 네. 그 너만의 명작. 네, 너만의 명작. 그 책 하나로 다 정화가 된 건가요? 아, 아니죠. 네. 그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맨 처음에 네. 그 책이 스타트를 끊어줬는데 제가 그 이제 좋은 문구들을 벽에다 다 붙였어요. 와, 거의 네. 무당집 수준으로 제 책에도 제가 그 사례를 썼는데 네.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왜냐면 포스트잇을 진짜 천장 빼고 다 붙였으니까. 와.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한테 좋은 걸 안 넣어주면은 금방 돌아가요.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방에다가 그거를 다 붙여놓고 계속 읽었어요. 네. 근데 웃긴 게 내가 그거를 읽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 다른 친구나 사람들한테? 얘네들이 어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네, 네, 그러면은 네. 고민을 털어놓으면 여자들이 뭐 듣고서 뭐 위로도 해주고 네. 뭐 얘기를 하는데 웃긴 건 제가 봤던 그 구절을 제가 걔한테 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다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저 인간관계가 제가 어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카네기 인간관계를 씹어 먹었죠. 네, 와. 네. 그래서 그 인간관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런 소통도 못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쟤는 원래 저래.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군가 배려할지를 몰라서 그 배려라는 책이 있어요. 또 그거를 제가 써머리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해서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요. 배려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는 다 책으로 약간 채워 넣었어요. 부족한 거 아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제가 변해가는 게 느껴지고 가족들이 그걸 알아봐줬어요. 변했다.